그 표준적으로 붙여가던 축에 1991년 9월 28일 우리가 이 뮤지션이 얼마나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오픈마인드 같은 것들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대 아무튼 됐어요. 70년대는 확실히 탑티어입니다. 탑승이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네. 80년대에 네. 급 정도 2000년대에 들어서 온갖 활동 다 하면서 다시 탑티어 아, 그래요. 그 누구 말대로 이렇게 관도에 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치커리언이요 만 24세 1966년부터입니다. 데뷔 음반 톤즈 폴 조한스 본즈라는 음반을 내놨고요. 뭐 이 음반도 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1968년 2집 음반이었던 Now He Sings, Now He Sobs가 이 음반을 꼭 들어봐야겠네요. 그래서 만 26세 월드 갔더니요. 너무 좋았다. 왜냐면 내 노래를 막 다 따라해. 내가 너무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를 하는 거거든. 흥이 있어. 흥이 있죠. 흥이 많죠. 아니, 흥이가 아주 그냥 막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아주 네. 그냥 막 데뷔부터 70년대 퓨전 재즈 시대까지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앨범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학교에 이제 채점을 갔는데 이분이 뻔인데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왔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애니메이션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을 더